울트라 쿨이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여름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땀에 강하다는 거고, 물에 강하다는 거고요. 심지어 UV 차단까지 다돼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땀 차지 않게 입어보실 수가 있으면서 온몸에 마치 선크림을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땀에 강해야 돼요. 운동할 때, 활동할 때 땀이 나다 보면 찝찝하고 꿉꿉하고 갈아입고 싶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고객님 흡汗속건 기능에다가 우리 얼굴에만 잘 선크림 바르나요? 몸도 챙겨보세요. UV 차단 기능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실키한 느낌들. 굉장히 몸에 닿았을 때 스트레스 받는 구석이 없어요. 그럼요. 약간 은은한 광택감도 돌면서 거의 뭐 잡사가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인데, PK 조직감으로 들러붙는 구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축성이 이렇게나 좋아요. 여름철 옷은요, 네. 들러붙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거 없거든요. 그럼요. 편한 신축성까지 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컬러를 보셨고, 요 윗부분에 카라의 포인트를 봐주세요. 화이트와 네이비는 자카드의 직조감으로 이렇게 깃을 세웠을 때 멋있는 컬러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양옆에 소매단에도 다시 한번더 마감처리 확실하게 들어가고요. 아예 여러분 주름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도 방송 전에 거의 뭐한 시간 반을 입고 있었는데 신기해요.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비도 보여드렸고, 옆쪽으로 레드를 보시면 레드는 약간 나글랑 소매 느낌이 있어서 그쵸. 일단 어깨에 있는 부분이 좀더 건장해 보인다거나 더 네. 단정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활동성까지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젊은 컬러기 때문에 우리 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옐로 컬러는 휴가 떠날 때 입어보시죠. 실제로 가슴 부분에 또 한번 절개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가슴 운동 좀한것 같은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살짝 단추를 풀었을 때 다양한 느낌까지 또 한번 연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감이 딱 적당하고요. 이쪽에 그레이 컬러는 제가 입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요. 카라의 느낌이라든가 원단까지 진짜 빼놓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카라를 딱 올려봤을 때 남자의 자신감도 딱 세워보면서 아우, 이런 부분들이 멋있다. 신축성도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지만 자외선 차단의 느낌까지 그대로 만나보면서 칙칙해 보이는 그런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이런 옐로우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굴까지 화사해 보이게 그런 느낌을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어깨 부분에 살짝 이런 컬러 배색이 또 한번 들어가서 어깨까지 좀 건장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당당한 자신감을 표현해 드리면서 소재 좀 맞으세요. 쭉 한번 내려갈게요. 떨어지는 느낌 좀 맞으세요. 하늘하늘 찰랑찰랑 이 정도로 가벼운 소재고요. 이게 패턴이 쩍쩍 눌러붙는 소재가 아니라 이 정도의 여유감이 있습니다. 앞쪽, 옆쪽. 그래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요. 신축성도 이 정도로 짱짱하게 움직일 때 진짜 편하고요. 옥죄이고 답답하지 않게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감도 엉덩이를 살짝 덮어주는 이 정도의 넉넉한 기장감이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에 입으셔도 좋으시고요. 뭐 운동하실 때 당연히 좋죠. 그럼요.